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 그리고 대학원장, 융합연구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관영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연구 역량을 잘 분석을 하자. 그래서 연구 분석센터를 두어서 분석하는 작업부터 했고, 개인 연구에 대한 지원보다 집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연구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연구 성과가 좋아지고 또 좋은 논문을 낼 수 있고, 정부에다가도 좋은 연구 주제에 대한 기획을 제안할 수가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대학원 혁신본부라는, 대학으로 보면 청해당하는 대학원의 행정, 교육, 연구 모든 부분을 혁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학원생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TO를 총정원 관리제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대에서 요구하는 학문적이나 산업적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학과도 만들 수가 있고, 최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중요한 핵심 분야라고 얘기하는 빅데이터, 뭐 AI, 실험실의 안전, 뭐 윤리, 장애인, 다양성, 그런 그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들이야말로 그런 자질을 키워서 졸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인적인 성장도 필요하고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 같은 것도 비교과에서 시켜주고 있습니다. 비대면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었고요.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는 체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국제 공동연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는데, 시간을 지나 보니까 세계에 보다 더 우수한 사람들을 보다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화상이더라, 온라인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적당한 자극과 또 적당한 보상 체제를 잘 만들게 되면 그러한 그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대학이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산학협력단 산하의 기술사업화센터, 교원 창업의 규정도 만들고, 교원 창업을 하게 되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기술지주회사가 다양한 펀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제 교원 창업한 교수님들의 회사가 제대로 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교수님들 개개인도 성공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대학의 아주 중요한 섹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의성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도전성을 얘기하고 싶고요. 바다로 나가는 이제 뗏목을 타고 나가는 것 같은, 다 정해져 있는 코스를 가는 크루즈 여행이 아니라 뗏목을 타고 새로운 신천지를 개척하는 것 정도의 도전 정신을 갖고서 임해야지만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